토비의 TV 인디게임 개발사 투비컴레드의 두 번째 프로젝트 웬볼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 출시했습니다. 투비컴레드는 고향 친구 두 명이 팀을 이루어 게임을 개발하는 제작사인데요. 두 번째 야심작 웬볼은 화면 터치로만 진행되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미니멀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네, 웬볼은 미니멀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으로 화면 터치로 파동을 만들고 공을 드리블하여 골에 넣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간편한 조작 방식 덕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화면 터치로 파동을 만들고 공을 드리블해 골을 넣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퍼즐 요소를 포함하는 총 60개 스테이지로 구성돼 흥미진진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스테이지로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켜줍니다. 네, 웬볼은 퍼즐 요소를 포함하는 60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르고 안전하게 골에 도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각 스테이지별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도합하여 등수가 매겨지는데요. 등수는 구글 플레이 리더보드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파동은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 공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새로운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 웬볼. 게이머들에게도 많은 사랑받길 바라겠습니다. 헝그리의 TV